들어가겠다. 야, 오, 들어가네. 여기는 서울 용산 후암동 숙대구역 용산고등학교 앞인데요. 서울 감자탕 맛집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일미집입니다. 맛은 물론 싸고 푸짐하기로 유명한데요. 외관부터 감자탕만큼이나 진한 노포의 향이 물씬 풍겼습니다. 50년도 훌쩍 넘은 곳. 간판을 뜯어 먹어도 맛있게 생겼습니다. 완전 옛날 스타일이네. 막바로 들어가려는데 자리가 없어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2층으로 안내받았습니다. 1층은 입식, 2층은 철부덕 자리입니다. 수요 미식회 등 각종 방송에 수십 번 소개된 용산 감자탕의 지존. 메뉴판입니다. 감자탕 단일 메뉴 대중소 백반이 있었고요. 저희는 중짜 주문했습니다. 등뼈는 국내산입니다. 앉자마자 숨도 쉬기 전에 음식 나왔습니다. 감자탕 중짜. 듬직한 등뼈가 푸짐하게 들어있었고요. 반알짜리 감자가 3개. 근데 일반 감자탕 집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우거지나 깻잎 등 채소가 없었습니다. 육수가 느끼하지 않을까 살짝 걱정스러웠습니다. 반찬은 얼갈이 열무김치와 깍두기, 고추마늘 쌈장이 나오고요. 김치는 먹을 만큼 덜어드시면 됩니다. 김치는 푹 익어서 시큼한 냄새가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안전을 위해 석쇠가 올려져 있었는데요. 정말 뭐라도 하나 구워 먹고 싶네요. 암튼 보리 주스로 국물 끓는 동안 목 좀 추였습니다. 아, 시원하다. 오, 또 버섯 끓어. 오, 맛있겠다. 이미 푹 삼겨 나왔기 때문에 국물 끓기만 하면 바로 드시면 됩니다. 우거지랑 깻잎이 없어 왠지 느끼할 것 같았던 국물 먼저 맛보았습니다. 국물이 맑아 텁텁하지가 않아. 걱정은 완전 오산이었습니다. 또한 헤비하게 걸쭉하지 않고 깔끔하고 시원한 맛. 등뼈로만 우려낸 듯한데 맑고 시원하다니 신기하네요. 오, 톡톡 들어가네. 다 익었는데. 반씩 잘라주네. 감자 포슬포슬하다. 진짜. 맛있다. 이젠 등뼈 차례. 뜨거우니까 앞접시에 건져놓고 좀 식힌 후에 먹어야겠죠. 먹고 잡기 편하게 딱 되네. 그치. 우와. 두 개 덜어놓을까? 두 개. 엄청 크다. 원시인 고기네, 원시인 고기. 어우, 뜨겁다.
또 있어. 와, 다섯 개. 여섯 개 들었어. 또 요에는 속에 또 들어 있었습니다. 오, 오, 작은 또 하나 있네. 고기 식히는 동안 생명수 한 잔. 드디어 등뼈 한 점. 워낙 푹 삼겨져서 건드리면 툭툭 떨어집니다. 부들부들해서 잘 끊어지나 보다. 그냥 쏙 뜯어서. 이야. 이야. 선사시대 돌돕기 마냥 뜯어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감자탕이 이렇게 부드럽다니 역시 서울 3대 감자탕이라 불릴만 합니다. 자, 받으시고. 자, 건배 아닌 뼈배. 고인돌 고기네. 원시인 고기. 너무 맛있다. 럴수럴수 이럴수가. 이렇게 부드러울수가. 완전 소갈비도 울고 갈 맛이었습니다. 맛을 돋궈주는 시큼한 깍두기. 여름 김치의 황태자 열무 얼갈이 김치.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까지 각자 제 역할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먹는 거 보고 부탁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주진 않으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 뼈다귀도 역시 쫙 떨어지네. 소스 푹푹 찍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퍽퍽살 같은데요. 찍어 먹으니까 좀 맛있다. 그래, 안 퍽퍽해? 괜찮아? 부들부들해. 오, 덜렁덜렁. 이렇게 좀 연골 같은 게 맛있더라고. 정말 정신없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저도 깍두기 하나 시원하고 아삭아삭했습니다. 청양고추도 한 입. 남은 감자도 소스에 찍어서 쏙 포실포실. 이번엔 뼈 두 개짜리 크게. 살이 부드러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얼갈이 꼭지. 국물이 좀 쫄았는데도 그 시원한 맛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깔끔하다. 근데 시원해가지고. 아, 숟가락으로 먹으니까 좀 모자라. 맛있어. 됐어. 근데 짠. 아, 오, 맛있다. 어, 시원하다. 이제 막바지로 접어든 돼지 등뼈 타임. 그래도 도전. 역시 성공. 나도 잘라놨어.
오라. 예. 한국 찍어도 별로 안 짜. 손가락도 쪽쪽쪽 빨아먹는 재미. 영광의 흔적을 뒤로 한 채 이젠 볶음밥 타임. 국물로 떠나간 냄비 밥으로 채워왔습니다. 아무리 배불러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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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주면 섭섭하죠. 바빠 긁어 첫 점. 침 500cc 흐르게 만드는 비주얼. 슝. 저도 한 입. 와우. 역시 볶음밥은 감자탕이 최고. 감자샵 다 갖고 고기 냄새 났다. 볶음밥에 고기 감자 삼아. 얼갈이 열무김치도 올려 먹고 깍두기도 하나 올려서 슝. 간만에 정말 감자탕.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노포식당의 깊은 맛은 역시 대단했습니다. 용산의 일미집 감자탕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